7장. 자포로제군의 진영에서는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적군이 어떻게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믿을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시의 옆쪽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페레야슬랍스키 부대의 모든 사람이 만취해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한참 후에 보고되었다. 그중 절반은 맞아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포로가 되었다. 놀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소란통에 잠이 깬 근처 부대의 군사들이 간신히 무기를 잡았을 때 적군은 이미 성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포로제 군은 그 후위 부대의 돌격으로 격퇴되고 말았다. 총대장은 전군에게 집합을 명령하였다. 전군이 동그랗게 모여 모자를 벗고 조용해졌을 때 그가 말했다. 형제 여러분, 간밤에 사고가 일어났다. 술에 만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적은 우리에게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주었다. 음주는 명백히 우리들의 관례다. 그러나 만일 술통을 두 배로 늘린다면 적군이 그리스도의 군대인 여러분의 바지를 벗겨버려도 여러분의 얼굴 바로 앞에서 재채기를 한다 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취해버릴 것이다. 카자크모도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단 한 사람,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아타만 쿠크벤코만이 대답하였다. 총대장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총대장님께서 전군 앞에서 훈시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군대 규율에 위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총대장님께서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 전부를 책망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가령 행군 도중이라든가 전투 중이라든가 또는 힘든 임무 수행 중에 술을 마시고 취해버렸다면 당연히 우리 카자크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또 사형을 내려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도시를 앞에 놓고서 하는 일도 없이 서서 기다리며 쓸데없이 어물러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식도 없었고 또 다른 그리스도교의 금지사항도 없었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어찌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방비의 죄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든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것인지 적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충격을 주었지만 이렇게 된 바에는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카자크인들은 그 아타만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모두 수그렸던 머리를 들었다. 쿠쿠벤코가 말 한번 잘했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총대장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있던 타라스 불바가 말했다. 어떻소 총대장? 쿠쿠벤코가 한 말이 옳지 않소?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소? 어떻게 답변을 하다니 말하지. 저런 아들을 낳은 아버지는 축복받은 거지. 비난하는 말만 하는 것도 역시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불행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말에게 박차가 기운을 더 복돋아 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를 넣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도 실은 나중에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으나 쿠쿠벤코가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총대장님도 좋은 말을 하셨어. 그런 소리가 자포로제 카자크 대열 속에서 나왔다. 옳은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이 되풀이했다. 회색 비둘기처럼 반백이 다 된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은빛 수염을 만지면서 조용히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야. 여러분 들으시오. 총대장이 말을 이었다. 독일 기사들이 하듯이 이 요새를 탈취하기 위해 기어오르고 땅을 파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요새에 붙어있게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카자크가 할 일이 못됩니다. 현재의 정체로 판단하건대 적군은 많지 않은 양식을 가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술에 차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놈들은 굶주리고 있었을 테니 순식간에 양식을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게 줄 근처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포크로 내려보낼지는 모르나 누가 압니까? 그 자들의 수도사 놈들은 말만은 잘하니까. 하여튼 이런 형편이니 조만간 그들은 시내에서 나와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셋으로 갈라져 삼면의 각 성문을 통하는 세 개의 큰 길 앞에 진을 쳐야 합니다. 정문 앞에는 다섯 개 부대의 병력, 다른 문 앞에는 세 개의 부대의 군사로 맞습니다. 다디킵스키 부대와
그루슨스키 부대는 복병이 되는 것이요. 타라스 불바도 부대를 인솔하여 복병에 참가하시오. 티타렙스키 부대와 디모셉스키 부대는 예비대로 수레차 부대의 우측에, 시체르피노프스키 부대와 스테블리킵스키 부대도 역시 예비대로 수레차 부대의 좌측에, 그리고 적을 전멸한다고 늘 호언하던 젊은 친구들은 각자의 대리에서 더욱 분발하시오. 폴란드 놈들은 머리가 텅 비어서 참을성 있게 견디지 못하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안으로 성문에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오. 각 전투부대의 아타만들은 자기 부대를 잘 점검하시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페레아 슬랍스키 부대에서 남는 것으로 보충하시오. 다시 한번 전부 점검하시오. 전군에게 술 한 잔과 빵 한 개씩을 지급하시오. 그런데 모두 다 어제 먹은 것으로 아직 배가 부를 것이오. 사실 어제는 모두 너무 많이 먹었어. 밤에 뱉어진 사람이 없었다니 놀라운 일이오. 또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어. 만일 어떤 놈이든 술 파는 유대놈이 우리 카자크에게 한 잔이라도 술을 파는 일이 있다면 그 짐승 같은 놈, 그 개새끼의 이마꾀기를 때려 부수고 거꾸로 달아밀 것이오. 자, 여러분, 각자 자기 부대로 가서 임무를 다하시오. 총대장은 그와 같이 훈시를 했다. 일동은 그에게 허리까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모자를 벗은 채 각자의 수레차와 말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멀리 떨어진 곳에 갔어야 그들은 모자를 썼다. 전원이 전투 준비를 했다. 금과 창을 검사하였고 화약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화약통에 넣었다. 수레차를 밀어다가 적당한 자리에 세운 다음 말을 선택했다. 자기 연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불바는 안드리가 어디로 숨었는지 생각해 보아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잠자다가 다른 놈들과 같이 묶여 포로가 된 건가? 살아있으면서 포로가 될 안드리는 결코 아닌데. 피살된 카자크 중에서도 거의 사체는 보이지 않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불바는 자기 연대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는 듣지 못했다.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그의 앞에는 유대인 양켈이 서 있었다. 대장나리, 대장나리. 전혀 헛소리가 아닌 용건을 말하려는 듯이 다급하게 때때로 끊어지는 목소리로 유대인이 말했다. 대장님, 제가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불바는 유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느새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는지 놀라웠다. 어떤 적군놈이 네 놈을 거기로 데려갔다는 말이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켈이 계속했다. 새벽에 갑자기 소란해지고 카자크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카프탄을 들고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겨우 옷을 입었지요. 그때는 그 소란이 뭔지, 꼭두 새벽에 왜 총을 쏘는지 한시라도 빨리 알려고 했으니까요. 카프탄을 입자마자 거리로 빨려 들어가듯 군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성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마지막 부대가 성문으로 들어가는 참이었습니다. 바라보니 그 부대 선두에 기수 갈란도비치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아는 분이죠. 3년 전에 제게서 100 체르보네츠를 구웠거든요.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저는 빚을 받으러 가듯이 그분의 뒤를 따라 결국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니놈이 무슨 일로 도시로 들어갔으며 더욱이 어떻게 빚을 받아낼 생각을 했단 말이냐? 불바가 물었다. 그래, 그놈이 너를 당장에 개처럼 목 졸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더냐? 그래요, 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지요? 유대인이 대답했다. 이미 부하놈들이 저를 잡아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돈은 갚고 싶을 때까지 원하는 대로 기다릴 것이고 다른 기사들에게서 빚받는 것을 도와준다면 더 빌려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기수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그분은 작은 마을 정도의 소유지도 가지고 있고 대저택들도 몇 개 있고 성도 네 개나 있고 대초원의 땅은 시크로프 지역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돈만은 카자크분들처럼 한 푼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브레슬라프에 사는 유대인들이 출정 준비를 해드리지 않았으면 전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분은 지방의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너는 시내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 우리 쪽 사람들을 보았나? 아, 보고 말고요.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스카, 라훔, 사무일로, 하이발로, 소장농 유대인. 그놈들 다 꺼지라고 해, 개같은 놈들. 크게 화가 난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내 놈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 말만 하는 거냐? 난 우리 자포로제 카자크에 관한 것을 묻고 있다.
자, 프로젝트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안드리 나리를 보았습니다. 안드리를 보았다고?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네 놈이 어디에서 어떻게 안드리를 봤단 말이냐? 지하실이냐? 동굴이냐? 욕을 보이더냐? 묶여있더냐? 감히 누가 안드리 나리를 묶였습니까? 지금 그분은 대단히 고귀한 신분의 기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엔 정말로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두 어깨의 장식도, 모자도, 팔꿈치 받침도, 허리띠도 모두 다 황금이었습니다. 밭의 새들이 노래하고 풀이 싹 트는 향기로운 봄날의 태양처럼 그분은 온통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령관은 그분께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말을 주셨는데 그 말 값이 200체르보네츠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불바는 말뚝같이 되어버렸다. 그놈이 왜 다른 나라의 옷을 입었을까? 그쪽이 좋으니까 입으신 거지요? 그분이 말을 타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말을 타고 따라갑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아보고 가르칩니다. 마치 폴란드 최고의 부자 귀족 같았습니다. 누가 그놈에게 그런 짓을 시킨 거냐? 누가 시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장 나리는 그분이 원해서 그리로 넘어간 것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누가 넘어갔다는 말이냐? 안드리 나리가 말씀이에요. 어디로 넘어갔다는 말이냐? 저쪽으로요. 이제는 아주 저쪽 사람이 다 되어버렸어요. 거짓말 마라, 이 짐승 같은 놈아.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제가 바보란 말인가요? 모가지가 날아가려고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저희 유대인이 대장 나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개처럼 목을 달아 죽인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니놈 말대로라면 그놈이 조국과 신앙을 팔아먹었단 말이냐? 팔아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단지 그분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악마 같은 유대인 놈. 그런 일은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는 땅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이 개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헛소리나 짓거리고 다녀? 제가 헛소리를 한다면 우리 집 문턱에 풀이 나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우리 조상의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산소에 침을 뱉어도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분이 왜 넘어갔는지도 말해드리죠. 이유가 뭐냐? 적군의 장군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맹세코 아주 최고의 미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두 손을 좌우로 펴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마치 무엇인가 맛보듯 입을 한쪽으로 삐죽거리며 모든 재주를 다 부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그의 얼굴에 나타내려고 애썼다. 그래,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그분은 아가씨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물속에 잠긴 구두 밑창이나 다름없습니다. 꺼내서 구부리면 아무 쪽으로나 휘어지지요? 불바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약한 여자의 위대한 힘이 많은 남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안드리 역시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땅에 박힌 듯 꼼짝도 않고 한 곳에 서 있었다. 들어보세요, 대장나리.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 유대인은 말했다. 제가 그 소동을 알아차리고 적군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비상용으로 진주 목걸이를 몸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에는 미녀들과 그 하녀들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주 목걸이를 꼭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수의 부하놈들이 저를 놓아주자마자 저는 그 진주를 팔려고 장군님 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타타르 하녀에게 이것저것 캐물어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가씨는 자프로제 카자크를 격퇴하자마자 당장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안드리 나리가 자프로제 군 격퇴를 약속하셨어요. 라고 말하던데요. 그래, 그놈을, 그 악마의 자식놈을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여버리지 않았단 말이냐? 불바가 소리를 질렀다. 왜 죽입니까? 그분은 자진해서 넘어가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 그놈을 눈앞에서 보았단 말이지? 예, 보고 말고요. 멋있는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신이시여, 그분의 건강을. 저를 곧 알아보셨지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놈이 무슨 말을 했느냐? 먼저 손가락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양켈 하고 말하기에 제가 안드리 나리님 하고 대답하니 양켈, 아버님께 전해라. 형님께 전해라. 자프로제 사람들에게 전해라.
가자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제 나에겐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니고 형도 형이 아니고 친구도 친구가 아니다. 난 그들과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거짓말이야 악마 같은 유대인놈. 불바는 정신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다 개새끼. 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놈이야. 하나님 저주를 받을 놈 죽여버릴 거다. 악마놈 당장 꺼져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끌어놓을 테다 이놈. 이 말을 한 다음 불바는 칼을 빼어들었다. 유대인은 깜짝 놀라서 말라빠진 그의 두 다리로 뛸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달아나 버렸다. 불바는 흥분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첫 사람에게 노여움을 퍼붓는 일은 우둔하다고 생각하여 유대인의 뒤를 쫓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자 그의 진영들을 지나 인적이 없는 광활한 들판을 멀리까지 정신없이 달렸다. 그제야 처음으로 불바는 안드레가 어젯밤 한 여자를 데리고 말대 사이를 지나갔던 것이 생각났다. 백발이 다 된 머리가 힘없이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바는 여전히 친아들이 신앙과 영혼을 적에게 팔아먹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연대를 인솔해 매복지로 갔다. 아직까지 가자 그여의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단 하나의 숲 뒤에 숨었다. 자프로제군은 보병이나 기병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세 군데의 성문을 향하여 각기 다른 세 갈래 길로 진군하였다. 각 부대들은 연이어 몰려나갔다. 우만스키, 포보비젭스키, 카넵스키, 스테블레킵스키, 네자마이콥스키, 쿠르쿠지프, 티타렙스키, 디모셰프스키 부대들이 전부 출동한 것이다. 단 하나, 페레아슬랍스키 부대만 보이지 않았다. 이 부대의 카자크들은 너무 많이 마셔버리는 바람에 자신들의 운명을 한 주머 연기로 날려보내고 말았다. 어떤 이는 밧줄에 묶인 채 잠에서 깨어났고 어떤 이는 아직 완전히 잠도 깨지 못한 채로 축축한 땅으로 내쳐졌고 아타만 홀립은 바지도 못 입고 복장도 갖추지 못한 채 정신을 차려보니 폴란드 진영에 와 있었다. 가자 그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시내에 전해졌다. 모든 사람이 성벽 위에 흩어져 서자 가자크군의 눈앞에는 뜻밖의 활기찬 광경이 펼쳐졌다. 폴란드의 기사들은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성벽 위로 줄지어 나타났다. 백조처럼 하얀 깃털을 꽂은 청동 투구들이 태양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목 뒤로 구부러진 장미색과 하늘색의 가벼운 모자를 쓰고 있었다. 기사들의 카프탄에는 황금 장식이 달려있고 금줄이 붙은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그들의 윗도리에 둘려있는 값비싼 태에는 무기와 칼들이 매달려 있었고 그 외에도 각가지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 선두에는 붉은 모자를 쓰고 황금으로 몸치장을 한 부드자크의 지휘관이 그만하게 서 있었다. 지휘관은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몸도 뚱뚱하여 무게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큼지막한 우도시 간신히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옆쪽의 다른 성문 가까이에도 또 한 사람이 지휘관이 서 있었다.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바싹 마른 사나이였다. 비록 키가 작기는 했지만 진한 눈썹 밑에서 반짝이고 있는 두 눈은 날카롭게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늘고 말라빠진 손을 민첩하게 놀리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고 사방으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몸집은 작지만 전술에는 능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있는 곳에서 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진한 코 및 수염을 기른 키가 정말로 큰 기수가 서 있었다. 보건대 그의 얼굴에는 부족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이 귀족은 강한 밀주와 잘 차린 술상의 애호가였다. 그리고 그의 뒤로 폴란드 귀족이 여럿 보였다. 어떤 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담보로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 몸치장을 하였다. 원로운 의원으로부터 때때로 식사 초대를 받았던 식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식탁이나 찬장에서 언잔등을 훔치기도 했고 그날의 경의를 표시하고 나면 다음 날에는 마부석에 앉아서 다른 귀족의 말을 모는 친구들이었다. 그곳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때에는 술 마실 돈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래도 전쟁에 나간다고 이 같은 옷차림을 했던 것이다. 카자크의 대일은 성벽 전면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도 황금 장식을 몸에 달지 않았다. 다만 칼자루와 총자루의 장식이 여기저기서 번쩍일 뿐이었다. 카자크는 전쟁터에서 화려하게 옷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의 몸에 두른 갑옷이나 외투는 지극히 검소한 것이었고 멀리서 보면 검게도 보이고 붉게도 보이는
붉게 물들인 양털만을 모자 꼭대기 끝에 달았다. 두 사람의 카자크가 자포로제 군대의 대열 속에서 말을 몰고 나섰다. 한 사람은 아주 젊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둘 다 말 타는 실력으로나 전투 실력으로나 뒤떨어지지 않는 카자크들이었다. 아오림 나시와 미키타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서 몸집이 좋은 카자크인 데미드 포포비치가 말을 몰고 나왔다. 그는 안드리아노플 전쟁에 참가해 이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었고 오래전부터 새치에서 고생을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뿔에 타서 온통 타르로 뒤범벅이 된 시커먼 머리와 눌려버린 코및 수염을 한 채로 새치로 들어왔지만 다시 살이 쪘고 머리채는 귀 뒤로 드리워졌고 타르처럼 시커먼 수염도 길렀다. 그리고 포포비치는 독슬도 마구 퍼붓는 맹장이었다. 이야, 너희 군대는 모조리 빨간 상의를 입었네? 그런데 좀 알고 싶다. 군대의 힘도 열정적이냐? 이 자식, 어디 보자. 성벽 위에서 지휘관이 건장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모조리 다 잡아 엮어버릴 거다. 네 부하하고 말을 다 내놓아라. 네 놈들 편히 묶인 것을 보고 싶으냐? 자포로제 포로놈들이 잘 보이게 끌어내라. 밧줄로 묶인 자포로제 포로들이 성벽 위로 끌려 나왔다. 맨 앞에 있는 자는 전투부대의 아타만 홀립이었다. 그는 바지도 입지 못했고 우도도 없었다. 만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잡힌 것이다. 그는 카자크 군대 앞에서 벌거벗은 몸뚱이를 드러내 놓은 것이 수치스러웠고 개처럼 잠든 동안에 포로가 된 것도 창피했다. 아타만은 땅에 코가 닿도록 머리를 숙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억센 머리털이 다 새고 말았다. 홀리, 슬퍼 말하라. 구해줄 테다. 성벽 아래에서 카자크들이 소리를 질렀다. 전우들이여 슬퍼 말하라. 전투부대의 아타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보로다테가 맞장구를 쳤다. 벗긴 채로 잡힌 것은 여러분의 죄가 아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알몸을 제대로 가려주지도 않고 창피하게 구경거리로 만든 적군놈들이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분명히 너놈들은 잠자는 사람과 맞을 때만 용감한 군대구나. 성벽을 쳐다보면서 콜로코비 된 코가 말했다. 기다려라. 니놈들의 그 머리채를 다 잘라버릴 테니까. 성벽 위에서 폴란드군이 큰 소리로 맞받아쳤다. 우리 머리채를 몽땅 자르겠다니 어디 솜씨를 보고 싶은데? 적군 앞에서 말의 방향을 바꾼 포포비치가 말했다. 그 다음 카자크 쪽을 돌아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아니 어쩌면 폴란드 놈들이 옳은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만일 저 뚱보가 군대를 인솔하여 이리로 나온다면 저놈들은 훌륭한 방어전을 할 거다. 어떻게 저놈들이 훌륭한 방어전을 한단 말이냐? 카자크들은 포포비치가 틀림없이 무슨 욕설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서 물었다. 저 뚱보놈의 뒤에 군대가 모두 숨을 거다. 저놈 배때기 뒤에 숨어버리면 창으로 찔러도 닿지 않을 거다. 카자크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역시 포포비치야. 말로만 싸운다면 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어 누는 요청, 강청, 놀라움, 불쾌, 환희, 강조, 양보, 의문, 강한 의문, 회의, 거절, 기피, 위협 등의 뜻으로 쓰이는 감탄소사라고 합니다. 문맥에 따라 다양한 그 해석이 가능한 다이어라고 하네요. 누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 그러나 카자크들은 그 누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후퇴하라. 빨리 성벽에서 물러서라. 총대장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독수를 참지 못한 지휘관이 폴란드 군사들에게 손을 흔들어 신호를 했기 때문이다. 카자크들이 성벽에서 다 물러서기도 전에 그곳에서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성벽 위가 떠들썩해졌다. 백발 장군이 직접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이었다. 성문이 활짝 열리자 적군이 돌진해 나왔다. 아름다운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표기병 부대가 말굽 소리를 맞추면서 선두에 섰고 그 뒤로 갑옷을 입은 부대, 그 다음은 창을 든 창기병 부대, 그 다음에 청동 투구를 쓴 부대, 그리고 제각각 마음대로 복장을 난 폴란드 상류 귀족들이 부대로 이어지며 차례로 진격했다. 오만한 그들은 다른 부대와 대일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명령이나 지휘를 받는 일 없이 단독으로 각자 자기 부하들을 인솔하여 진격하였다. 그들의 뒤를 따라 또 다른 부대가 진격했고 그 뒤를 기수가
말을 타고 따랐다. 그 어디로 또 새로운 부대가 계속 따랐고 건장한 지휘관이 말을 타고 나왔다. 제일 뒤에 키가 작은 또 한 명의 지휘관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여유를 주지 마라. 모여서 대열을 이루게 하지 마라. 총대장이 소리를 질렀다. 일제히 돌격. 다른 성문을 전부 그만둬라. 디타렙스키 부대는 저쪽 측면을 공격하라. 데아디킵스키 부대는 반대 측면을 공격하라. 구구벤코와 팔리보다는 적 후방을 쳐라. 돌격하라. 돌격해서 적 진영을 흐트려 놓아라. 카자크들은 사방으로 공격하여 폴란드군을 혼란시켰다. 폴란드군을 분리시키고 자신들도 그 혼란 속에 파묻혔다. 사격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칼과 창으로 맞섰다. 서로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드디어 개개인의 솜씨를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 데미디 포포비치는 세 명의 졸병을 찔러 죽였다. 두 명의 훌륭한 폴란드 놈들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참 좋은 말이다. 오래전부터 난 이런 말을 가지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서 또 두 명의 폴란드 귀족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카자크들에게 붙잡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말을 멀리 들판까지 쫓아보냈다. 또다시 한 덩어리가 된 적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서 폴란드 귀족을 때려 말에서 떨어뜨린 다음 한 명을 죽이고 또 다른 놈의 목에는 포승을 걸어 말 안장에 결박하였다. 값비싼 칼자루가 붙은 칼을 빼앗고 돈주머니를 허리띠에서 풀어내고서는 온 들판을 끌고 다녔다. 선량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카자크 코비타는 폴란드군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장수와 맞섰다. 그들은 오랫동안 싸웠다. 육박전을 벌린 끝에 결국 카자크가 이겼다. 그는 적을 쓰러뜨리고 예리한 터키째 칼로 적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 자신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때마침 불덩어리 같은 적의 총탄이 그의 귀 밑에 명중했기 때문이다. 그를 거꾸로 때린 것은 폴란드 귀족층 중에서도 가장 명망이 높고 고귀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사였다. 그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백양나무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갈색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귀족의 영웅적 대담성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었다. 그는 자프로제 카자크 두 명을 두동강 내버렸다. 또 말을 탄 채로 선량한 카자크인 표도르 코르샤를 쓰러뜨렸고 말을 사살하고 말밑에 깔린 카자크도 창으로 찔러버렸다. 수많은 적들의 목을 베고 팔을 잘랐다. 그리고 마침내 코비타의 관자놀이에 총탄을 명중시켜 그마저도 쓰러뜨렸다. 이야, 난 저런 적군하고 힘을 길어보고 싶다.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아타만 쿠쿠벤코가 소리를 질렀다. 말을 달려 똑바로 적의 등 뒤로 달려들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 가까이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초인간적인 고함 소리에 몸을 떨었다. 폴란드 귀족은 급히 말의 방향을 돌려 적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했으나 말이 마음처럼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운 고함 소리에 놀란 말은 옆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쿠쿠벤코는 총탄으로 그를 맞췄다. 뜨거운 총탄이 그의 등뼈에 박히자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이 폴란드 귀족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끝끝내 적에게 일격을 가하려고 애를 썼으나 칼과 함께 땅에 떨어진 손에는 힘이 없었다. 쿠쿠벤코는 그의 묵직한 칼을 양손으로 잡아 혈색이 없어진 적의 두 입술 사이로 찔러 넣었다. 칼은 앞니 두 개를 꺾고 혀를 두 조각으로 내면서 목젖을 뚫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처럼 그는 적을 그곳의 축축한 대지에 영원히 묻어버렸다. 강둑에 깔리나 나무처럼 고귀한 폴란드 귀족의 새빨간 피는 분수처럼 솟아올라 황금 장식을 난 그의 노란 카프탄을 붉게 물들였다. 쿠쿠벤코는 벌써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돌진해 간 뒤였다. 어이, 이것 좀 봐. 이런 값비싼 장식품을 팽개치고 가버렸네. 자기 대열에서 이탈해 쿠쿠벤코의 손에 죽은 적의 귀족이 쓰러지는 장소로 말을 타고 온 우만스키 부대의 보로다티가 말했다. 내 손으로 일곱 명까지 폴란드의 귀족을 죽였지만 이처럼 훌륭한 장식을 붙인 자는 없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보로다티는 그 값진 장신구를 빼앗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혀 보석이 박힌 터키째 칼로 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허리띠에서 떼어냈다. 또 가슴에 있던 얇은 속옷과 값진 은과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던 소녀의 머리카락이던 주머니 하나를 빼앗았다. 그러나 보로다티는 적의 기수가 배후에서 습격하여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기수는 칼을 머리 위로 올려 앞으로 굽힌 보로다티의 목을 후려쳤다. 탐욕은 카자크를 복되게 하지 않았다. 그의 튼튼한 목은 날아가 버렸고
목 없는 몸뚱이만이 땅에 쓰러져 주변의 흙을 흠뻑 피로 적셨다. 격렬한 카자크의 영혼은 건강한 자신의 몸과 너무 일찍 헤어진 것이 놀라면서 불만에 차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나 기수가 아타만의 목을 자기 말 한 장에 비끄러매기 위해 그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할 때 이미 그곳에는 무서운 복수자가 서 있었다. 공중에서 힘찬 날개로 여러 번 원을 그리면서 날고 있던 솔개가 갑자기 날개를 펼친 채 한 곳에 멈추었다가 길가에서 울고 있는 매추를 향하여 화살처럼 제 몸을 내리치듯 불바의 아들 오시타프가 어느새 기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에 밧줄을 걸어버렸다. 가혹한 올가미가 그의 목을 쪼여들자 기수의 붉은 얼굴이 더욱 새빨개졌다. 권총을 잡았으나 경련하듯이 오그라든 그의 손은 제대로 쏠 수 없었고 총탄은 헛되게 들판으로 날아갔다. 오스타프는 곧장 포로를 묶기 위해 기수가 가지고 있던 비랑끈을 그의 말란장에서 풀어냈다. 그 끈으로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한쪽 끝을 자기 말란장에 비끄러맸다. 그 다음 우만스키 부대에 소속된 카자크들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그들의 아타만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한 뒤 기수를 온 들판으로 막 끌고 돌아다녔다. 우만스키 부대의 카자크들은 아타만인 보로다티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 전투를 그만두고 그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전투 부대의 아타만으로 뽑을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말했다. 그런데 의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작은 불바 오스타프를 아타만에 앉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사실 그는 우리보다 나이는 젊지만 나이든 사람처럼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 카자크 동료들이 준 이 명예에 대하여 오스타프는 모자를 벗고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젊다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절하지 않았다. 곧 그는 모든 전우들을 적의 밀집 부대에 대항시켰고 그를 아타만으로 선출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폴란드군은 전투가 너무 격렬해진 것을 보고 일단 다른 한쪽에 모이기 위하여 들판을 가로질러 퇴각했다. 그때 키가 작은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별도로 성문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던 시내 병력 400명의 정예병에게 손짓을 하자 그들은 카자크의 밀집 부대를 향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맞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총탄은 놀란 눈으로 전투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카자크군의 소떼를 타격하였다. 놀란 황소들은 갑자기 음매 소리를 내면서 카자크 군대의 말대에 달려들어 수레차를 파괴하고 많은 물건을 짓밟아 버렸다. 그러나 이때 타라스 불바가 자기 부대 병력을 데리고 매복지에서 급히 뛰어나와 소리를 치며 소들을 붙잡으려고 돌진하였다. 아주 미친 듯이 날뛰는 소떼는 그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뒤로 돌아서더니 이번에는 폴란드군을 향해 돌진하여 기마병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모든 것을 짓밟아 버렸다. 아, 고맙게도 소들이 대단하군. 좌표로 제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 수송 임무를 완수하더니 이번엔 전투 임무까지 완수하는구나. 전의에 불탄 그들은 진격하여 적에게 타격을 주었다. 많은 카자크인들이 솜씨를 발휘하여 수많은 적을 무찔렀다. 메델리차, 실로, 두피사렌코, 봅투젠코 그리고 많은 다른 카자크인들이 자신들의 솜씨를 보여주었다. 폴란드 군대는 마침내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 패전할 것을 알고서 군기를 내던지고 성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철판을 붙인 성문이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피곤해 지친 기마병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처럼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자프로제 카자크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오스타프는 자기가 지휘하는 우만스키 부대를 제지하면서 말했다. 더 떨어져요 여러분. 벽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해요. 성벽에 가까이 접근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의 말이 옳았다. 벼랑한 성벽에서 총탄이 쏟아져 나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맞았다. 이때 총대장이 말을 타고 달려오더니 오스타프를 칭찬했다. 지금 막 아타만이 되었지만 지휘를 노련하게 잘하는구나. 늙은 불바는 그 신임 아타만이 어떤 놈인가 보리고 휙 돌아섰다. 우만스키 부대의 선두에서 오스타프가 말을 타고 있었다. 모자 꼭대기는 한쪽으로 꺾어 놓았고 한 손에는 아타만의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야 훌륭하다. 그를 쳐다보면서 노인은 기뻐했고 자기 아들에게 준 명예에 대하여 우만스키 부대의 카자크 일동에게 감사하였다. 카자크 군대는 말대가 있는 방향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퇴각하였다.
성벽 위에는 폴란드 군사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제는 다 찢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들이 값진 옷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보기 좋은 청동모자는 먼지투성이가 되어버렸다. 어때? 다 잡혀버렸나? 그들을 향하여 자포로제 카자크들이 아래에서 소리를 질렀다. 제 자식들을 둥둥보 지휘관이 포성줄을 내보이면서 고함을 질렀다. 먼지투성이가 되고 심하게 필요해진 군사들도 위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층 더 화가 난 그들은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다. 결국 모두 흩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전투로 인해 심하게 피로한 몸을 쉬기 위해 드러누웠고 어떤 사람은 상처에 흙을 붙이고 손수건이나 적군의 시체에서 벗겨낸 값진 옷들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았다. 조금 더 기운이 남는 친구들은 아군의 시체를 거두어 그들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였다. 그들은 칼이나 창으로 땅을 팠다. 모자나 옷자락으로 흙을 담아내어 카자크들이 시체를 정중하게 쌓고 까마귀나 독수리가 눈알을 파먹지 못하게 흙을 높게 덮어주었다. 그러나 폴란드 놈의 시체를 보기만 하면 한꺼번에 여럿을 묶어서 들판으로 돌아다니는 말꼬리에 붙들어 메어놓았다. 그리고 온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말 옆구리에 채찍질을 가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말들은 밭 이랑이나 언덕 위의 굴곡과 냇물을 뛰어넘으면서 나는 듯이 뛰어다닌다. 피와 먼지에 덮인 폴란드 군사들의 총장은 땅에 쏠리며 굴러다녔다. 마침내 모든 부대의 군사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각자 오늘 전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운수 좋게 세운 무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어야 할 무공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들은 늦게까지 잠자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은 늙은 타라스 불바였다. 그는 안드리가 적군 속에 보이지 않으니 웬일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유다 같은 배신자가 아군을 상대로 나서서 싸우는 것이 양심에 끌어진 걸까? 아니면 그 유대놈이 나를 속인 것이다. 안드리 그놈이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사실 안드리의 마음이 여자의 말에 아주 흔들리기 쉬웠다는 것을 생각하자 늙은 불바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자기 아들을 유혹한 폴란드 여자를 마음속으로 맹렬하게 저주하였다.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저주한 대로 실행했을 것이다. 즉,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수치 많은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움켜잡고 들판에 흩어져 있는 카자크들 사이로 끌고 돌아다녔을 것이다. 높은 산을 덮고 있는 만년설같이 빛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와 가슴은 피투성이와 먼지투성이가 되어 땅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화려한 몸을 집어던졌을 것이다. 불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일 어떤 운명을 주실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졸기 시작하더니 결국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다른 카자크들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곳 모닥불 옆에서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채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서 있는 경비병이 사방을 살피고 있었다. 8장. 태양은 아직도 하늘 한가운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자포로제 카자크들은 모두 원형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카자크군이 출동한 사이에 타타르인들이 세치를 급습하여 모든 것을 약탈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카자크들이 땅속에 몰래 감추어두었던 재물을 판에 가져가고 세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카자크들의 가축과 말들을 모두 이끌고 곧장 페르코프로 향해 갔다고 했다. 막심 콜로두아라고 불리는 카자크 한 사람만이 도중에 타타르인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왔다. 그는 타타르 족장 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돈 주머니를 빼앗았다. 그리고 타타르 옷을 입은 채 타타르인의 말을 타고 추격자들을 피해 2박 3일 동안 도망쳤다. 그는 말을 심하게 달리게 한 나머지 죽게 만들었다. 중간에 새로운 말로 갈아탔지만 그 말도 달리다 지쳐 죽어버렸다. 막심 콜로두아는 도중에 자포로제 사람들이 두부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세 번째 말로 간신히 자포로제 군 진영까지 달려왔다. 그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만 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남아있던 카자크들이 포로가 된 것이 평소 습관처럼 깊이 잠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타타르인들이 파묻혀 있는 군수품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카자크는 너무나 피로해 있었다. 온몸이 퉁퉁 부었고 얼굴은 햇빛에 끌리고 바람에 부딪혀 터져 있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 자포로제 사람들은 당장 약탈자들을 추격하여 도중에서 그들을 따라잡게끔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포로들은 곧바로 소아시아의 시장이나 스미르나 섬이나 크리트 섬 등지로 팔려갈 수 있었고 자포로제 사람들의 변발머리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포로제 군대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총대장의 명령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다. 먼저 연장자들부터 의견을 말하라. 군중 속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총대장에게 의견을 물으라.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총대장은 모자를 벗고 더 이상 우두머리가 아닌 동료로서 자기에게 발언을 하는 영광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말했다. 우리들 중에는 연장자로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의견을 듣겠다면 말하겠소. 동지 여러분, 타타르인들을 추격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타타르인들이 어떤 놈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은 우리에게서 약탈해간 재물을 지치 않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소비해버립니다. 우리는 즉각 출동해야 하오. 우리들은 이곳에서 이미 재미를 보았소. 폴란드 놈들은 우리 카자크가 어떤지 알았을 것이오. 종교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복수를 다했소. 이 배고픈 도시에는 욕심 많은 것 그리 많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은 즉각 출동이오. 출동! 그 소리는 일제히 자포로제 카자크들의 모든 부대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타라스 불바는 그와 같은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반백 눈썹은 높은 산 그늘진 곳에서 자라 꼭대기가 바늘 같은 서리로 덮인 북쪽 나라의 관목 숲처럼 더욱 낮추어져 우울한 두 눈을 가렸다. 아니, 당신의 의견은 옳지 못하오. 그가 말했다.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소. 당신은 우리 쪽 사람들이 폴란드 놈들에게 붙잡혀서 적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잊어버린 거지요. 보건대 당신은 우리들이 가장 신성한 법도인 동포의 결합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것 같소. 당신은 우리들의 동포를 이대로 방치해 폴란드 놈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했던 대로 또 우리 대장 한 사람과 러시아의 훌륭한 기사 몇 명에게 자행했던 대로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몸을 각뜨서 그리와 마을로 끌고 다니도록 놔두려는 것 같소. 그것은 고사하더라도 그놈들은 우리의 신성한 종교를 욕하지 않겠소?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이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소. 불행 속에 빠진 전우를 개새끼처럼 적의 수중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은 게 무슨 카자크란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 백발 수염에 침을 뱉으면서 또 모욕적인 말로 자신들을 모욕하도록 놔두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카자크의 명예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구 탓이라고 하겠어? 난 혼자서라도 남겠소. 서있던 모든 자포로제 사람들이 동요하였다. 하여간 용감한 지휘관이야. 당신도 잊은 건 아니겠지? 그때의 총대장이 말했다. 타타르 놈들 수중에도 우리 쪽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 만일 지금 우리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은 저 이교도 놈들 손에 영원한 노예로 팔려버릴 것이오. 이것은 그 어떠한 무서운 죽음보다도 더 나쁜 일이오. 더욱이 그 놈들 수중에는 우리 그리스도교도의 손으로 얻은 재물까지 전부 들어가 있어. 당신도 그것을 잊지 않았겠지요? 모든 카자크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때 모든 자포로제 군대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카시안 보보듀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모든 카자크들의 존경을 받았고 두 번이나 총대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여러 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역시 대단히 훌륭한 카자크임을 입증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떠한 출정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또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 의견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 늙은 전사는 카자크들이 모여 앉은 자리 옆에 누워서 여러 가지 옛 이야기와 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 참견하는 일은 전혀 없이 늘 듣고만 있었다. 그는 입에서 잠시라도 떼는 일이 없는 짧은 담뱃대의 재를 슬그머니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오랫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자크들은 그가 잠자는 자세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원정 때마다 남아있던 그가 이번에는 붕괴하여 카자크식으로 팔을 흔들면서 말했다. 어디로 가든지 좋다. 나도 간다. 어디 있었던 카자크를 위하여 나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집회에서 그가 앞으로 나서자 모든 카자크들이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에게서는 아무 말도 들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보비두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한마디 말할 차례가 돌아왔어. 그렇게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여,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시오. 총대장은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 군대를 아끼고 군수품을 관리해야 하는 카자크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 이상 훌륭한 말을 할 수는 없어. 참으로 맞는 소리요. 이것이 내가 첫째로 하고 싶었던 말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하는 두 번째 말이 무엇인지 들어주시오. 지휘관 타라스불바도 역시 큰 진리를 말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가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아지기를 빕니다. 카자크의 최고 임무와 명예는 동료와의 형제애를 지키는 일이요.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나는 아직껏 카자크가 자기 동료를 버렸다든가 또는 팔아먹었다는 말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전자나 후자나 우리의 동료요.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매한가지로 우리의 동료인 것이요. 우리에게는 모두 귀중한 것이요. 그러니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소. 타타르 놈들에게 끌려간 동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타르 놈들을 추격하는 것이 좋소. 또 폴란드군에 붙잡힌 동료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에 남는 것이 좋소. 총대장은 직책상 전군의 반수를 인솔해서 타타르 놈들을 추격해야 하오. 뒤에 남은 반수는 임시로 새로운 총대장을 선출해야 하오. 그 임시 총대장으로는 머리가 다시 내 말을 들어준다면 타라스 불바를 빼놓고는 더 적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오. 우리 군대 중에 용맹성에 있어서는 그와 맞을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난 보버듀크는 입을 다물었다. 카자크인들 모두 노인의 지혜에 기뻐하였다. 모두가 모자를 높이 올리며 외쳤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마침내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원정을 떠나려고 할 때 무엇이든 카자크군에 유익한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시더니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떻소? 어르신의 의견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총대장이 물었다. 다들 찬성이요. 카자크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도 좋겠소? 회의는 끝났소. 카자크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여러분 군령에 따라주시오. 총대장은 앞에 나서서 모자를 썼다. 그러자 모든 자포로제 카자크들은 윗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할 때에 그들 사이에서 늘 하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자를 벗고 맨머리로 서서 공손히 아래를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두 패로 갈라서 주시오. 추격을 원하는 사람은 우측으로, 남을 사람은 좌측으로. 각 부대의 인원 다수가 가는 곳으로 아타만도 따를 것이오. 인원이 적은 데는 다른 부대와 합할 것이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는 우측으로, 누구는 좌측으로 오고 갔다. 총대장도 부대의 인원 다수가 간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소수 인원은 다른 부대에 합병되었다. 그 결과 쌍방의 인원이 거의 반반이 되었다. 네자마이콥스키 부대의 거의 전원, 보보비첩스키 부대의 과반수, 우만스키 부대의 전원, 카넵스키 부대의 전부, 스네블리킵스키 부대의 과반수, 티모랩스키 부대의 과반수가 남기를 원하였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이 타타르인들을 추격하러 갈 것을 요청하였다. 양쪽 모두 강하고 용감한 카자크들이 많았다. 타타르인들을 추격하려고 결심한 사람 중에는 늙어버린 선량한 카자크인 체레바트를 위시해서 포코 티볼레, 레미시, 프로코포비치, 호마 등등이 있었고 데미드 포포비치도 그쪽으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그는 몹시 성급한 카자크여서 한 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폴란드군과는 이미 싸울 만큼 싸웠으니 이제는 타타르군하고 솜씨를 기울여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전투 부대장으로는 노시투칸, 포르리시카, 네빌리치키 등이었고 이외에도 많은 카자크들이 타타르인과의 승부에서 자신들의 칼과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했다. 남기를 원한 사람들 중에도 매우 우수한 카자크들이 적지 않았다. 전투 부대장으로는 데미트로비치, 쿠쿠벤코, 베르티오비스트, 발라반, 볼렌코프, 오스타프 등이 있었다. 그 외로 강하기로 이름난 카자크들이 많았다. 톱트젠코, 체레브첸코, 스테판 쿠스카, 오린 쿠스카, 미콜라 구스티, 자르르로니, 메델지카, 이반 자르쿠디로파, 모시실로,
드르카첸코, 제3의 피사첸코, 그리고 그 외에도 훌륭한 카자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보병과 기병이었다. 그들은 아리롤리아 연안, 크리미아의 소그모소와 황야, 드레프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크고 작은 무수한 강 연안과 섬에 출몰하였다. 몰라디아, 볼로드그다, 터키 땅에도 원정을 갔었다. 그들은 타가 두 개 있는 카자크 특유의 통나무 배인 줄론을 타고 흑해의 모든 곳을 휩쓸었고 50척의 촐론으로 선단을 만들어 물자를 잔뜩 실은 큰 배를 습격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탄약을 발사했고 적지 않은 수의 터키 병선을 침몰시켰다. 그들은 값진 외국산 가죽을 찢어서 각반을 만든 일도 여러 번 있었다. 바지띠에 붙은 가죽 주머니가 돈으로 꽉 찬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재물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해 버렸다. 카자크식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고 사람들이 흥겹도록 음악대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왕창 써버렸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재물을 땅속에 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타타린이 습격하는 불행이 있을 때에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잔, 은그릇, 팔찌 등의 재보를 드네프르 강의 섬에 있는 갈대 숲속에 감추어 두었다. 사실 타타르인들이 그 재물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건의 임자들도 이제는 그것들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충실한 전우들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남아서 폴란드군에게 복수하기를 원한 이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늙은 카자크 보비드크도 역시 그들과 더불어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난 이제 타타르 놈들의 뒤를 쫓아다닐 나이가 아니다. 이곳이 바로 훌륭한 카자크가 삶을 끝마칠 장소다. 이미 나는 생을 끝내야 한다면 신성한 그리스도교의 사업을 위한 전쟁에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이 늙은 카자크에게는 이곳 외에 더 영광스러운 죽음의 장소가 없다. 전원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양쪽에 부대별로 두 줄로 정렬하였다. 총대장이 그줄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했다. 어떤가, 여러분? 어느 쪽이나 다들 만족하는가?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총대장님. 카자크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서로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시오. 생전에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니 자기들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각자가 믿는 바를 실행하시오. 카자크의 명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제 군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자 카자크 일동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제일 처음에는 대장들이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그 백설 같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입을 맞추고 나서는 손을 마주잡고 굳게 굳게 악수를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고 싶었다. 어떨까?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들 묵묵히 있었다. 그런 정도는 그들의 흰머리로서도 서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자크들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작별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서로 갈라지지 않고 카자크의 병력이 감소한 것을 적군에게 알리지 않도록 어두운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각자 자기 부대로 돌아갔다. 식사가 끝나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드러누워 오랫동안 잠을 푹 잤다. 이처럼 자유롭게 단잠을 자는 것은 이것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잤다. 해가 지고 좀 어두워지자 짐술에 기름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무장을 하는 동안 먼저 수레차 부대를 출발시켰다. 부대원들은 다시 한번 이곳에 남는 전우들에게 모자를 흔들어 작별을 구하고서 조용히 수레차의 뒤를 따라갔다. 말을 탄 전우들은 호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도 내지 않고 도보로 행군하는 부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곧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 멀리 가지 않은 탓인지 말 발국 소리가 들려왔다. 기름칠을 잘해주지 못한 탓인지 밤의 어둠 속에서 수레차 바퀴가 내는 삐걱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뒤에 남은 전우들은 오래도록 멀리 멀리 그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각자가 제자리에 돌아와 황량하게 빛나는 별빛 아래에서 수레차의 절반이 이미 없어지고 더욱이 많은 전우들이 떠난 것을 보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걱정 없이 지내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린 채 웬일인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타라스 불바는 카자크 군사들이 용감한 전사답지 않게 우울해지고 우수가 점점 그들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두에게 시간을 주어서 전우들과의 이별이 준 슬픔을 이겨내도록 했다. 그 잠깐 사이에 카자크식으로 고함을 질러 단번에 그들을 분기시키고 또 각자의 영혼의 새로운 용맹성이 전보다도 더 크게 되살아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만 거대한 힘을 가진 슬라브의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달리 비유한다면 그것은 바다와 강의 차이일 것이다. 일단 풍파가 일어나면 바다는 완전히 표요와 진동으로 변하여 힘없는 강물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파도를 일으켜 산같이 들어올린다. 그러나 바람이 없고 고요할 때에는 어떤 강보다도 한없이 맑은 유리 표면 같은 영원한 사랑의 눈동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바는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수레차 가운데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서 있는 것을 풀게 하였다. 그것은 카자크들의 수레차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튼튼하게 꾸며진 것이었다. 견고한 이중의 쇠바퀴로 거대한 차바퀴를 에워싸고 산더미 같은 짐을 질긴 쇠가죽으로 덮고 기름을 먹인 튼튼한 밧줄로 동념해 놓은 수레차였다. 거기에 실려있는 짐은 전부 다라스의 집 지하 창고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좋은 포도주 통과 술 그릇들이었다. 만일 위대한 시기가 와서 자자손손에게 전할 만한 가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중대한 시기에 위대한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그때까지 금지하고 있던 술을 카자크 일동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시게 하려고 예비로 가지고 온 것이었다. 부대장의 명령을 듣고 하인들은 수레차로 뛰어가서 칼로 튼튼한 밧줄을 끊어 두꺼운 쇠가죽 덮개를 벗기고 수레차에서 술통을 끌어내렸다. 자, 다들 가지고 오시오. 불바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가지고 오시오. 국작은 말벅이는 물통이건 장갑이든 모자건 무엇이든 좋으니 가지고 오시오. 두 손바닥이라도 좋으니 갖다 대시오. 카자크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국자를 가진 사람, 말먹이는 물통을 가진 사람, 장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모자를 든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불바의 하인들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모두에게 일일이 술통에서 보낸 맛있는 술을 그릇에 부어주었다. 그러나 불바는 단숨에 마셔버리라는 신호를 하기 전까지는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분명히 그는 무엇인가 한 마디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오래된 좋은 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하여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만일 적절한 말로 그 술에 양념을 할 수 있다면 술의 힘도 정신력도 두 배나 강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것이요. 형제 여러분, 이것은 물론 큰 명예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대장으로 선출해 준 것에 대한 축하도 아니요. 또 떠나버린 전우들과의 작별 때문에 마시자는 것도 아닙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다른 때 같았으면 마실 만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요. 우리 앞에는 많은 땅과 위대한 카자크의 용맹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성스러운 우리의 정교 신앙을 위하여 단숨에 잔을 듭시다. 성스러운 우리들의 신앙만이 남고 모든 이교도들이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신도가 되는 그런 때가 이 세상에 오도록 그리고 또 새치를 위하여 다같이 잔을 듭시다. 모든 이교도의 멸망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우리의 새치가 길이길이 존속하고 해마다 그 속에서 더욱더 훌륭하고 용감한 청년들이 속속 나오도록 잔을 듭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잔을 듭시다.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들의 자손에게 동지들 간의 단계를 욕보이지 않고 아군을 배반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잔을 듭시다. 신앙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신앙을 위하여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굵은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신앙을 위하여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도 따라 외쳤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앙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새치를 위하여 불바가 머리 위로 높이 술잔을 들었다. 새치를 위하여 굵직한 목소리가 앞줄에서 울려나왔다. 새치를 위하여 눈처럼 하얗고 긴 수염을 흔들면서 늙은 카자크들이 조용히 말했다. 새치를 위하여 젊은 카자크들은 젊은 매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되풀이했다. 모든 카자크들이 자기들의 새치를 축복하는 요란한 소리가 저 멀리 떨어진 들판에까지도 들렸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모금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영광을 위하여 마십시다. 그러자 모든 카자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도의 명예를 위하여 최후의 한 모금을 꿀꺽 마셔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인을 위하여 라는 소리가 모든 부대, 모든 대열 사이에서 되풀이되었다. 잔은 벌써 비었지만 여전히 카자크들은 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모두 술기운으로 빛나서 즐거운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지금 탐욕이나 전쟁의 이득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금전, 값진 무기, 검은으로 장식을 난 카프탄, 체르케스 산의 말 따위를 노획하는 행운이 누구에게 오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높고 험한 산 꼭대기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있었다. 그 산 꼭대기에서는 저 멀리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에는 큰 배와 군함,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작은 새들처럼 흩어져 있었고 양쪽으로는 날벌레 떼 같은 해변 마을들과 작은 풀처럼 눈 숲으로 형성된 날씬한 해안이 둘러져 있었다. 독수리 같은 눈을 번쩍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위와 저 먼 곳에 있을 자신들의 어두운 운명을 둘러보고 있었다. 수많은 울타리와 길이 있는 들판은 아낌없이 흐르는 카자크들의 피와 그들의 백골로 뒤덮이고 파괴된 술에 잡아 부러진 칼과 창들로 뒤덮일 것이다. 더 먼 곳에서는 뒤틀어지고 피 묻은 머리채와 축 늘어진 수염이 달린 그들의 머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닐 것이다. 독수리들이 날아와 그 머리에서 카자크들의 눈을 쪼아들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넓게 또 자유롭게 흩어지는 죽음의 야영지 속에는 위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 위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든 멸망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카자크의 영광은 총구에서 나오는 작은 화약 가루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가진 반두로 악사가 나와서 아니 원기 왕성하고 예언적인 영혼을 가진 백발 노인이 나와서 묵직하고 기운차 말로 그들의 공직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이 전 세계로 놀랄 정도로 마구 퍼져나갈 것이다. 또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힘 있는 이야기는 저 멀리 떨어지는 오두막집과 궁전과 도시까지도 울려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힘 있는 이야기란 원래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더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 힘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성스러운 기도로 인도하기 위하여 비싼 순은으로 넣어 만든 명장의 구리쇠 종소리처럼 멀리 울려 퍼질 것이다.